헬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I'm at school. Yo. Just studying right now. Turn off the phone. Come on. 반가워요, 여러분. 아까 공항에서 완전 딴 사람이죠? 아까 공항에서 너무 졸려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 싸고 오느라고. 진짜 좀, 엄청 피곤했습니다. 공항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오늘 뒤에, 오늘 작업할 거 있어서 이제 나왔는데, 뒤에 일정이 좀, 그 작업 일정이 있어서 오늘 안에 킬 시간이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키게 됐어요. 아니, 안 자고 바로 숙소에서 씻고 짐 풀고 바로 나왔어요. 에이, 강의 들으면서 보고 있다뇨. 아이, 정말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이게 지금 제가 조명 아닌 조명을 켜놔서 눈썹이 있어요. 눈썹 이번에 세게 달색 안 했어요. 지금 조명을 빡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눈썹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눈썹 있어요. 그때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 다시 또그 눈썹 있네 없네 그거 하겠네. 눈썹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 아직 안 먹었는데 먹을 거예요. 응, 밥 아직 안 먹었는데.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 아침 먹었습니다. 학교 고생 많으셨어요. 뭐 먹을 거야? 그렇게 뭐 먹지? 나못 먹을지 모르겠다. 뭐 먹지? 아유, 나는 그 밥을 시키기가 너무 귀찮아. 아니, 진짜로. 그지, 메뉴 고민, 그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차라리 그냥, 프로틴 하나 마시고, 바나나 하나 먹고, 그러고 마는. 야, 쌀국수 먹어도, 구내 식당이 있구나. 아, 근데 저또 언제 올라가? 구내 식당은 2층이고요. 여기는 지하 3층입니다. 한번 자, 엘부터 해야 되긴 하는데. 야, 근데 좀. 아니, 굶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말했지만, 아, 몇 번은 굶었는데, 굶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일본에서 되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일본에서 어떤 팬분께서 꼭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어제 모츠나베 먹었어요, 모츠나베. 아, 모츠나베 여전히 맛있습니다. 모츠나베 먹었고요. 그 전날에는, 토요일날 뭐 먹었지? 나 토요일날 뭐 먹었냐? 아, 스시 맞다. 아,
아, 맞다, 스시. 아, 맞다, 스시 먹었구나. 아니, 스시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은. 그니까,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금요일인가 토요일쯤에, 그 꿈에 대한 해몽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내 재산이 조금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였어요. 해몽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잘안 믿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항상 찾아보는데, 항상 그런 해몽대로 된 적이 없거든, 나는. 그래서 그냥, 아, 뭐 그랬구나, 하고 했는데, 토요일날 내기에서 져서, 내고, 일요일날도 져서 내고, 예. 금액이 상당히 빠져나왔어요. 아, 예, 그랬습니다. 응. 예, 룸메는 요시였죠, 똑같이. 야, 근데, 해몽이 이게, 야, 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예. 깜짝을 놀랐어요, 깜짝을. 내가 그래서 지갑 안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예. 혹시나 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무튼 잘 먹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 눈썹 있다고.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이렇다고. 조명 때문에. 눈썹 그때만큼 많이 안 뺐다고. 잘 보여. 걱정하지 마. 여기서 또 기술 좋아가지고 아이브러쉬로 싹싹싹 하면 되잖아. 응? 아, 목이 또 신이구요. 아, 여기 한국입니다. 여기 자국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 아, 목이 신이구나. 저 목이 참잘 쉬죠? 예. 아, 내가, 오케이. 아, 내가. 아, 약이 없네. 약. 아, 지금 앞에서 약 먹으려는데. 아, 아무튼. 저희 저거 갔잖아요. 저거 올라왔잖아요, 기사. 밤 뮤비 찍었다고. 예, 그것 때문에 졌어요. 진짜 재밌게 찍었거든요. 예, 진짜 그냥 웃겨요. 진짜 웃기고 재밌게 찍었어요. 예. 우리 팀원분들 조금이라도 행복하기 위해 되게 재밌고 웃기게 찍었습니다. 예.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찍어가지고 목이 갔어요. 계속 소리 지르고 와와 보면 아실 거예요. 나름 스포는 스포인데 심플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뮤비 찍다가 목이 쉬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소리를 이렇게 현서이가 왜또 목이 또 쉬었을까 하고 이제 그러실 거예요. 예, 밤 뮤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머리는 저기 일요일날 인기가요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 아침 이틀 동안 뺐어요. 예. 첫날 월요일날 두번 빼고 두 번째 날한번 빼고 세번 뺐어요. 와, 근데 첫날까지는 내가 이 기장이, 머리 기장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 정도 있었어. 이렇게 쭉 빼면은. 이만큼이 지금 두 번째 날 하면서 다 끊겼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입에 이렇게 닿았거든요. 이렇게 물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물어져. 머리가 끊겼어. 근데 머리가 끊겼는데, 이런 탈색 세번 했는데도 머릿결이 괜찮대요. 타고난 머릿결이래요. 다행이죠. 탈색하면서 아팠는데 이제 내성이 생긴 건지 그냥 그래요. 아,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 TMI지만 하나를 배운 게, 제가 직진된 짧은 머리로 탈색을 했잖아요. 이번엔 긴 머리고. 근데 그
직진 때는 탈색이 되게 빨리 됐어요. 근데 이번은 머리 길잖아요. 이거는 탈색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머리가 길면은 탈색이 오래 걸린대요. 네, 그냥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번에. 네. 그 머리 옆쪽이 더 열이 많아가지고 짧을수록 더 빨리 된대요 탈색이. 네, 그렇답니다. 전 몰랐어요. 이분 알았어. 그치, 당연한 건데 난 이분 알았다니까. 어. Take a rest.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아. 눈썹 있다고요. 아, 뭐 아무튼. 예. 네. 이미 다 알고 있구나? 하, 네. 네. 칠날이자 뭐야, 칠날이자. 칠날. 어, 칠날이자 좋은데? 어, 칠날이자 좋습니다. 어? 도치에 이어, 캡틴에 이어 새로운 별명 이거 좋아요. 칠날이자 전 좋아요. 칠날이자, 지영아, 그지? 아, 칠날이자 좋다. 여러분, 그 나무 위키 올려주세요. 칠날이자. 좋네요. 자. 칠날이자 좋은데, 그치, 재호가. 칠날이자 말씀해주신 분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 칠날이자 좋다. 아. 달라, 역시. 좋아. 예. 아무튼, 근데 눈썹 있어요. 봐봐. 봐. 뭐 있다고. 어, 봐봐. 다음 코멘트는 칠날이자. 어, 되는데? 7, 7, 9. 칠날이자 되는데? 루트한테 부탁해둘게요. 보나보나 하기 전에 예예예예예예 칠날이자. 오케이, 앞에 루트야, 재호가 루트한테 전해주라. 어, 칠날이자 그 루트야 그거 좀 전해줘. 어, 뭐 옆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뭐 비행기 탈 때는 언제나 한번 말해줘라 루트한테. 루트 왔구네. 루트 왔죠. 루트 알겠지? 예, 예, 칠날이자. 오케이? 오케이? 응, 칠날이자 괜찮은 것 같아. 우리 트미와 재혁이의 아이디어로 성사된 이 아름다움을 우리 루트에게 전달하도록 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트가 잘해줄 거라고 믿어요. 예. 하, 야무진데요? 어, 뭐 다 와? 오늘 뭐 몇 명이 오는 거야? 어, 반갑다, 친구들. 어, 접수염 좋아요. 정환이도 왔어요. 아유, 반가워요. 친하게 알았다. 아유, 우리 동생들이 오늘 많이 오네. 기분이 좋네요. 동생들, 잘 있니? 형, 오늘 좀 많이 피곤했다. 동생들, 보고 싶다. 오늘 준규랑만 있는데. 야, 또 둘이 있으니까 또 보고 싶더라, 얘들아. 아, 라이브 용이 아니라 진심이다. 그래, 조심히 와. 그려 그려. 그 웬만하면 좀 뭐 좀 먹고. 어, 너네 먹으라고 나랑 준규 라면 안 먹었어. 어? 어? 형 카메라 앞쪽 눈썹. 여기 말한 거지? 여기. 여기 말한 거잖아 여기. 아니라고, 다 있다고 정환아. 살짝 그레이드 주시는데 왜 그러냐? 에? 아,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 정환아, 아이, 정환아 또 뭐 이렇게. 어, 아무튼 어, 얘들아 그 비행기 조심히 타고 와, 알았지? 눈썹 하는 거 사귈게. 와, 아이, 너 또 너 재호가 괜찮아. 아, 형 그 안약 있지? 그 그만해라. 얘들아 그 안약 그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화해지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만 사다 주라. 형이 그걸 못 샀다 얘들아. 그 그거 하나만 사주라. 어, 그 콤비니에 팔 거요. 어, 아, 눈썹이다고. 야, 그래, 잠만.
잠깐만. 저기 박정우, 윤재혁, 박지훈, 하루토? 너네 왜 보여줬냐? 너네 그거 왜 꺼냈냐? 나 니네 그거 꺼낸 거 몰랐다. 어? 내 신발, 어? 내 신발이 그 왜 꺼냈냐? 어? 아니 내 신발에 그걸 꺼냈더만요 애들이. 아, 나 진짜로. 아니 재혁이는 아니야? 아니 내가 좀 헷갈려 지금. 일단 박지훈 아닌가? 재혁이 맞는 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구였죠? 아니 나는 약간 여러분 내가 저기 동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키에 대한 저는 그게 없어요. 저는 제 키가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큰 거지 제가 막 난쟁이다 막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 뭐 꿈과 희망 그것도 이제 그만 됐어. 국밥이야 국밥. 그거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멤버들 정환, 지훈, 정우나 그래. 아 진짜 나는 내 키가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 근데 왜냐면은 제가 인바디 쟀을 때 제 팔이랑 다리가 제 키에서 평균 이상으로 길대요. 그럼 됐지. 비율 좋아 보면 됐지. 옷 입을 거 많고. 아니 물론 가끔 바지가 너무 기장이 길 때가 많아. 기장이 되게 길 때가 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도 조금 그러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다. 예, 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뭐 아무튼 예. 아, 뭐 이게 뭐 저는 그냥 뭐 저는 그렇게 한번 넘기겠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덕분에 그것 때문에 되게 뭐 분위기도 더 화 안 났어요 여러분. 또 이걸 또 화냈다고 하십니까? 제가 좀 이렇게 생긴 게 싸하게 생기고 이게 톤이 높아서 그렇지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예능이에요 예능. 예, 예능이에요. 알겠죠? 예. 아 칠날이죠. 화 안 났다고. 아 뭘 또 화났다고 막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안 났어요. 아무튼 뭐 어디서부터 얘기 화 안 났다고. 화 안 났어요 여러분. 에 아무튼 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머리를 탈색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머리가 좀 잘려 나갔다. 자연스럽게 그냥 머리를 다듬어 줬다. 근데 뒷머리 또 안 잘려졌어. 뒷머리 또 그대로야. 칠날이 저걸 루프로 그러게 말이에요. 한번 걸려야겠네 거기. 도영이 마냥 옷걸이 하나 해가지고 걸려 있을게요 한번. 그 루브르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은 네, 기꺼이. 야구 보냐고요? 저 야구 요새 볼 시간이 없어서 일단 결과만 보고 있어요. 결과만 그때그때 확인하고. 저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나? 있어. 나 두산 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 이제 스코어 나올 때마다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한숨 만지러는 또 뭐야?
반지로가 뭐야? 반지로가 뭔데 여러분? 봐봐 눈썹이다. 아 아닌가? 아니야 이거 다 그거예요. 얘가 만지로야? 아! 이거 지금 옛날에 말했던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지금씨. 아유 예. 머리 묶어보라고요? 루토가 그렇게 해줘요. 이 여 만지로 선생님 마냥 루토가 어 학원가? 어 조심히 가. 잘 수업 잘 받고. 어 루토가 해준 게 있는데 루토가 뭐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뒤에 머리 남기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묶어줬었어요. 근데 여기가 그게 있어서 뭐 이렇게 묶어줬었어. 이렇게 해서 그 아! 맞다 여러분 나 별명 하나 더 생겼어요. 아 그래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루토가 이렇게 해서 묶어줬었어요. 루토가 잘 묶더라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별명 하나 더 생겼어요. 쑥란드라고 그 쑥란드라 해가지고 그 제가 그때 탈색을 하고 저기 그 연습을 갔을 때 연습했을 때 이제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묶었는데 정환이가 우와 쑥란드다 이러는 거. 쑥란드가 뭐야 했대. 그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 있잖아요 축구선수. 거기에 현숙 이렇게 해가지고 쑥란드라고. 네, 멤버들이 지어준 새로운 별명이에요. 키 빼고 다 똑같다고 쑥란드라고 합니다. 네, 홀란드 선생님 죄송합니다. 홀란드 선생님 지금 굉장히 팬인데 아 이렇게 예 얘기치 않게 이렇게 네 쑥란드가 돼버렸습니다. 네. 아 얼마 전에 또 우리 손흥민 선수님 헤드트릭 하실 때 같은 날 헤드트릭 하셨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TMI 이 정도? 또 뭐 있나? 비하인드 아이고, 일단 밤 얘기는 더 할 수가 없어. 일단 여기서 끝내야 돼 밤 얘기는.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밤 나오기 전에 하루토가 무조건 해. 내가 봤을 땐 어 하루토가 무조건 하루토가 무조건 합니다.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안 할게요. 아 바우지 아 바우지 바우지 아 바우지 되게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바우지 되게 재밌게 촬영했고 네 엄청 이제 그 이제 로고 막 조금 더 변형하고 아웃솔도 좀 더 높이고 여러 가지 되게 그냥 그러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고 너무 되게 잘해주셨어요. 바우지 측에서 저희 멤버들 너무 신경 잘 써주시고 너무 컨디션 잘 이렇게 확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네, FCMM도 오늘 공개가 됐나요? 오늘이었나? FCMM도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FCMM은 약간 저 약간 축구선수 된 느낌이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입단식 하는 느낌이었어요. 축구팀 약간 뭐 엠블럼 잡고 막 이렇게 찍고 막 덤블링 이거 네 트래핑하고 막 이렇게 슛 쏘는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막 그래가지고 되게 무슨 약간 축구선수 된 느낌이어서 되게 기분 좋게 촬영했습니다. 한화 어떠냐고? 아 사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야구를 1학년 때인가 처음 축구를 야구를 접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좋아했던 게 사실 한화예요. 한화를 좋아하다가
제 연고지인 서울 그 두산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왜 하나를 좋아했냐면 제가 태어난 99년도에 우승을 했어가지고 하나 이글스를 좋아했는데, 막 이태균 선수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실로 가다 보니까 두산 팬이 됐습니다. 그랬었어요. 수호신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수호신. 네. 시간만 나면 또 축구 보러 가야죠, 지금.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진짜 축구 보고 싶은데. 네, 진짜. 진짜 요새 축구 볼 그게 없어요. 그 중계도 볼 시간이 없고, FC서울 경기 보러 가고 싶고. 시구는 되게 긴장될 것 같은데. 시축이랑 더우네. 그러니까 축구는 그래도 제가 최근까지라도 했지. 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제가 야구공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막 WBO 막 한참 막 엄청 우리나라 엄청 지금도 저 굉장히 잘하시지만 그때 엄청 붐이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학교에서 맨날 야구했거든요. 축구하다 야구하고 축구하다 야구하고 축구보다 야구보고 축구보다 야구보고 마구마구 게임하고 예 맨날 그 타자분들이 항상 그 폼이 다 신기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김현수 선수님, 제 당시 막 김현 선수님 막 그리고 막 롯데 가르시아 막 되게 강민호 선수님 막 김동준 선수님 되게 진짜 전 야구에 진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1 때인가 반년 잠깐 그 농구에 빠졌었습니다. 농구 반년, 예, 반년 농구에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농구를 이제 해봐야겠다, 키도 커야겠다 해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농구를 할 때마다 이쪽 손가락을 계속 다쳤어요. 여기를 계속 이 드리블을 잘못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취미반에 들어갔었거든요. 여기 근데 계속 다치니까 맨날 그 파란색 보호대 아시죠? 예, 그거 맨날 차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SK나이트였나 그때 팀 이름이, 그 서울 연고지 팀이었어요. 맞아요. SK나이츠 경기 항상 보러 갔었어요. 예. 네. SK나이츠 경기 보면서 그랬다. 그치만, 예. 네. 그렇게 됐죠. 그때였죠. 농구도 그때 한참 했었죠. 너무 다쳐서 하는 수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축구선수 진짜 하고 싶었죠. 축구선수 진짜 되고 싶었죠. 옛날에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우리 FC 서울은 멋있어. 이미 멋있어 사실. 이한범 선수님이 유럽을 가셔가지고 제가 유니폼 바로 샀습니다. 그 미드틀런이라는 팀으로 가셨는데 이한범 선수라는 분이, 그래서 그 유니폼 바로 샀어요. 거기 팀에 조규성님도 계셔가지고 조규성님 어웨이랑 이한범님 홈으로 샀어요. TMI예요. 황희찬 선수님 것도 샀어요. 흥민 형님도 샀고 김민지 형님 것도 샀어요. 근데 이제 저랑 이름이 그 여러분 앞으로 한국을 빛낼 축구선수 중한분 계신데 홍현성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랑 또 이름도 같으신데 홍현성님이 아우 잘하세요. 예, 네, 홍현성님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그분 거는 유니폼 구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못 구하고 있는데, 홍현성님 이름도 같으신데 제가 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랑 굉장히 닮았거든요. 응원하게 됩니다. 홍현석님 지금 겐트라는 유럽 팀에서 뛰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케이? 화이팅! 이현복 선수님, 잘 다녀오세요. 나중에 다시 에피소드 돌아와주세요. 까지, 축구 얘기 여기까지. 오케이. 축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팀맵 얘기를 해봅시다. 팀맵. 재밌게 보셨나요? 팀맵이 저희가, 맞아요. 그 촬영, 뭐, 머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옛날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앨범 준비하고 투어 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에피소드 확보가 엄청 되게 엄청 다이나믹하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예, 하지만 매화 미리 봤는데 너무 재밌다. 예, 되게 많은 에피소드를 지금 확보하진 못했지만 스케줄상의 이유로. 그치만 역시 트맵은 트맵이다. 정말 재밌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죠 여러분? 야, 그리고 저는 그냥 딴 사람이던데요. 예, 저는 그냥 딴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무슨. 그때 머리도 한참 짧았을 때고. 머리도 한참 짧았을 때고. 하다 보니까. 왜 로딩 뜨냐? 됐다. 굉장히, 예, 그랬었죠. 많이 바뀌었죠. 방금 학교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예. 사양. 누가 스파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저도 저조 잘 속이고 있습니다. 저도 저조 잘해. 제가 누군지 몰라요. Who am I? 난 누구인가? 모르죠? 어? 전 제가 스파이를 한적 없어요. 스파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예, 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나 아니야.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분명 내 생각에 한분 정도는 맞출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FCM에서 뭐 살까 추천. FCM에서 일단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자, FCM 들어가 봅시다. 제가 그 이외에 몇개더 입었거든요. 그 촬영 일단 제가 오늘 공개된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입었던 흰색 그거 되게 좋아요. 오, 바로 우리 뜨네. 오. 자, 봅시다. 한번 리액션 한번 해볼게요. 이거 FCMM 들어가면 바로 뜨거든요, 저희가. 재혁이 뒷모습 같은데. 지민이. 째째. 현석. 이때 입었던 게 굉장히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아, 그래, 저거. 여러분 저거 나랑 요시랑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편해요. 일단 제가 입은 두 개 다 편하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운동하시게 될 경우에 특히나 좀 예를 들어 지금은 여름이지만 이제 겨울 올 거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아무래도 기모 있는 게 좋으니까 감기 걸리시면 안 될까 여러분. 기모 있는 게 있어요. 맨투맨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입은 것도 한 가을쯤에 운동할 때, 약간 조깅할 때나 이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정한이가 입은 것도 이쁘더라. 정한이가 입은 맨투맨 같은 거. 파란색, 검은색. 아, 유신 진짜 잘생겼다.
준규. 이야 준규 아령 들었어요. 에이. 어 루트 꽃 루트 후드도 야 이 야 루트 이거 아노락에다가 이걸 입은 건가 이거 뭐지? 루트 꽃 너무 예쁜데? 도영이. 아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이렇게 보니네. 지금 제가 뭐뭐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거 네 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바지도 엄청 편해요. 제가 반바지 입었었는데 엄청 편해요. 많이 예쁘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고야 배고프긴 하다. 오늘은 좀 먹을게요. 아 어제까지 좀 많이 먹어서 오늘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아 먹을게 먹을게 먹을게요. 먹어 형 쉬면서 지금 출근해? 우미야 잘 하고 와. 어 어 잘하고 와 알았지? 밥 챙겨 먹고 일하고 있는 날. 어 다들 오늘 지금 어 곧 또 수업 시작이고 아 이게 시간이 진짜 맞아. 내가 보통 원래 월요일날 라이브 하게 되면 어 그치 항상 좀 늦게 왔는데 오늘은 시간이 여건이 안 돼서 좀 빨리 왔네. 미안했네. 그 끝나고 제 방 한번 봐주세요. 라이브 끝나고 일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나왔어요. 원래 보통 한국 오면 바로 하루 정도 쉬는데 알았어. 밥꼭 먹을게. 김밥 먹어야지. 김밥. 엥? 여러분 어? 나 머리 위에 그 로딩 떠가지고 어 그러네 끊겼다 하네. 괜찮아요 지금? 모의고사 잘 봐. 아니 안 편하게 먹고 잘 해내고 와 알았지? 어 화이팅. 수업 끝났어? 고생했어. 컴온. 좋아. 배 와파. 어? 틈에 같이 보자고요? 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최연서 라이브 최초 틈에 리액션 가보쇼. 틈에 주주총회는 사실 약간 티저 아닌 티저 느낌이니까 그냥 007 한번 더 볼게요. 일단 저는 일단 다 시청을 했고요. 네. Treasure Map 가봅시다. 아 근데 이거 코드명 그 수급받은 난 되게 그냥 뭐 평소 코처럼 해야 되는 줄 알고 난 세븐칠을 했는데 에드다 뭐 고백유 S 뭐 아니 나만 약간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약간 나 약간 좀 오그라들었어 내 거 보면서. 그리고 손이 되게 짧
짤롱해. 약간 되게 쪼꼬미야 손이 이러고 있는데. 참 아무튼 자 보시죠. 근데 이거 촬영 진짜 되게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워쏘 날씨가 좋구만. 지금 나는 비상한 이거 연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이 연기가 너무 어색하고 민망했어요. 아 여러분 지금 틈에 에피소드 60 최고액 돈가방을 잡아라 007 머니백 에피소드 리액션 중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시청하시죠. 조용히 잘해. 저런 거 잘해. 왜요? 긴급 레코드네. 정 그래 저게 연기가 어렵다니까. My code name is Arthur. S입니다. S라인 적으세요. Rock 불처럼 단단한 S입니다. Rock이랑 S. Rock 불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질 때니 30 1739 고백이 발다리다 1331을 하겠습니다. 통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을 뭐 하겠어요? 이번에 집은 숫자 1이라고 듣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거 알아요. 나 게임 시작하고 한 게임 시작하고 한 30분까지도 게임 룰 이해 못했어 이때. 야 잠깐만 숫자가 있는데? 사실 그런 척하고 있었어 어쨌든. 네. 되게 룰이 나 이해가 계속 안 됐었거든. 그래서 계속 우리 제작진분들께 계속 여쭤보고. 숫자가 1부터 10만까지 있네요. 뽑을게요 그러면. 예, 시간이 와우. 좀 있기 때문에 아 19분이랑 쭉 봐도 되겠다 여러분. 그, 여러분 넘기면서 볼까요? 그냥 19분 쭉 볼까요? 어떡할까? 풀로 볼까? 오케이 갑시다. 그때 예. 제가 강의 듣는 강의습니다. 만족. 맞아 박지윤 맞아. 아. 저 부대요. 잠깐 제가 어느 정도예요? 아 진짜. 아 애들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야? 다른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최고의 갱스터가 되겠어. 왜 그래 연서가? 내 세상이다. 네 여러분 개강했어요. 하나, 이게 레전드였어 진짜. 와 오프닝 찍을 때 너무 오프닝 한 세 번 찍었나 그랬을걸요 이거? 이래가지고 오프닝 한 세 번 찍었나 네 번? 세 번? 세 번 찍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맵3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팀을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만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모였는데 다 이렇게 좀 크게 입었어요. 아 선배라! 우리가 템포 맞춰요. 이렇게 한 10분만 하고 저는 이제 게임 오버기 이러지 말라고요. 저희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진짜요. 아, 근데 오늘 정환이 컨디션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파이팅! 정환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 꼭 촬영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환이가 이때 진짜 좋았어요. 2,500달러에 머니백을 들고 7억짜리 펼쳐라. 바로 오늘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아 오디오 겹치는 거 봐 물리는 거 봐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거. 룰을 우리 지휘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만에 머니백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3만 이렇게 그냥 뭐 설명 넘기고 1,500달러가 랜덤 지급된 10개의 돈가방을 교환하여. 나 이거를 비밀문서는 넘칠 오케이 렛츠 고. 야야야야야 뭐야. 자 지금 좀 넘겼고요. 이제 그 찾는 거 다섯 찾는 거예요. 뭐야 3층까지 있을 수 있대. 그래 나 올라가 보겠어. 위에 먹어 What's up. 근데 나 룰 설명 진이 설명했는데 편집되고 인정. 지윤이가 저거 후시동금을 한 거. 그러니까 원래 룰 설명을 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오프닝이 그러니까 다들 너무 이제 간만에 드디어 팀앱 촬영이다 보니까 신나 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예, 저도 겨우 이게 당긴 거예요. 시작 오프닝이 겨우. 예.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건데? 몰라, 종이지 않을까? 어? 뭐야? 첫 번째 힌트 찾았습니다. 나는 저 생긴지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요즘 도영이랑 재혁이랑 정원이랑 셋이서 티키타카가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막 아주 그냥 서로 놀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셋이서. 아니 다들 잘 찾더라. 나는 왜 못 찾겠지? 진짜 찾을 수가 없다. 야 진짜 이거 자 너무 잘 찾아. 그냥 딱 보면 너무 잘 보여. 나 여기 없지 왜? 그래 지훈이가 레전드지. 나 안 하고 가야겠다. 아 턱 뺏긴 것 같은데. 아 예치가 없어. 이런 데 있어. 이게 이렇게 비타민 D를 이렇게 흡수하는 거야. 응? 어 이거네. 이거 나 보이소? 아 진짜 김준규 어떡하냐 진짜. 이런 거를 여기 비타민 D를 충전하는 거야. 레전드다. 오늘 되게 쉽지 않네 촬영이. 근데 너무 잘. 아 너무 잘 찾아. 근데 여기 세트가 아 세트가 아니지. 이 장소가 되게 무서웠어. 낮인데도 난 좀 무서웠어. 그래서 계속 옥상에 있던 거야 내가. 없어. 이거 줄게. 이렇게 찾으라고. 겁나 잘 찾네. 고마워. 다들 잘 찾아. 어? 여기 있다. 오늘이나 되게 잘 찾네. 스파이바 안 해줄 거야 나. 꽝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 더 있지롱. 이것도 꽝. 맞아 꽝. 이쪽 집을 발견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되네요 이런 말이. 감사합니다. 야, 꽝 주면 어떡해. 꽝이야? 꽝이야? 분해라는 게 애초에 왜 있겠냐? 항상 눈앞에 있는 현실만 두뇌를 사용해. 두뇌를 어? 다 111층 2층만 보고 있을 때 어느 새가 왔구나. 와 저걸 못 찾았냐. 잘 찾는다. 아 형 뭐 없어? 아 맞아 뭐 없네. 뭐 없어? 어 요새 재혁이 놀리는 말 살거든요. 없어 안 보여. 나는 행운의 주인공이. 아 이거 뭐예요 자꾸. 뭐 편지가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뭐 자꾸 이러면 세계야. 나 하나 찾아야 돼. 화낸다 화낸다. 어? 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저건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저거 진짜 의심스럽게 생겼어. 봐봐 여러분 봐봐 여러분. 자 봐, 예를 들어 봐봐요. 자 이게 땅이야. 자 이게 땅이야. 그다음에 여기 무슨 판자 같은 게 있어요. 공사장 같은 곳이다 보니까. 자 이게 땅이고 이게 판자야. 이게 판자 사이에 그러니까 땅 위에 판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거야. 여기에 포스트잇이 저게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잖아. 누가 봐도 단소같이 생겼잖아. 뭐? 그리고 어떻게 생겼다는 말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게임 룰을 뭐 이해를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난 진짜 여기다 제작도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그래.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뭐지 이게 시험철라에서 여기다가는 제작비가 안 쓰던데요?
그래. 김인 문서하고도 써있고. 응, 속상하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박지훈이 이걸. 대박이다, 대박이야. 유행 중에는 스파이가 있습니다. 아직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실에 관해서 한번 도현이는 계속 꽁트를 찍는데 여러분 굉장히 그놈의 아 좋아 또 찾았어요. 나 오늘 느낌 좋다니까. 우와 느낌 좋았어요. 바이브가 좋아 바이브가 좋아 모든 내용이 도현이니까 대부분 그냥 좀 다 찍는데 아 뭐 제 쪽으로 붙을 생각 없나. 아 너무 거만하시다. 도현 씨. 아 네. 당신의 정보량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닐 텐데. 나는 저 지훈이가 저렇게 하는 말이 나는 제 또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어요. 예. 네, 근데 진짜였더라고. 네. 난 몰랐어. 오, 난 진짜 저게 나는 일부러 그건 줄 알았어. 도발인 줄 알았어. 어 그래서 에이 뭐 잡았자 얼마 잡았겠어 이걸 우리 다 아 우리 다까지 모르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뭐야? 진짜요? 왜요? 안 되죠. 제가 사줬는데요. 아 싫어요. 이게 제 재산이에요. 이걸 가져가시면 제가 모든 걸 빼앗겠어요. 네. 아 안 박준 이런 거 잘 게임 잘해. 얘는 그냥 이런 게임 잘해. 분명. 찾았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있어. 근데 미치 어둡다는 말이 있거든? 나는 방송을 보면서 우리 사이가 저 말을 어떻게 할까? 저 말을 누가 알려줬을까 싶어요. 정말 한국어를 잘해요. 거기가 있어. 근데 미치 어둡다는 말이 있거든? 근데 나 이런 찾는 능력 없어. 난 좋았었는데 왜 이러지? 여기 카메라가 왜 여기 있을까? 근데 편집으로 우리가 여기를 떠나잖아? 그럼 편집으로 아 여기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모시고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진짜 저거를 난 저걸 아예 못 봤어요. 일단 전제를 깔고 가자면 내가 저기 한 세 번인가 들렀거든요. 세 번 동안 못 찾다가 그 세 번째 때 요시가 찾은 거예요. 저게 난 진짜 그냥 못 봤어. 그냥 있는지도 몰랐어. 와 진짜 형님 아시잖아요. 어?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어, 너 바보 같아. 어디 앞에서 놓치고 막. 맞아, 놓쳤어. 그래, 거기 있잖아. 찾았어? 뭐니, 우리 안 보여. 누가 봐도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귀엽네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 그래, 박지훈 저게 나는 그냥 기믹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하필 저걸 또 요시가 찾은 거야. 아주 그냥 놀리겠다고 그냥. 아유, 작정을 하고 그냥. 와 저때 진짜 저 뭐라 해야 될까 그 아 공허함이 아니야 뭐라 해야 되지 그 허탈함이 와 진짜 그 허탈함을 내가 말로 표현 못해. 그 허탈함이 너무 세니까 내가 유시한테 못 받겠던 거지 더 맞아, 너가 주는 게 싫은 마. 내 자존심이 받지 않을 거야. 현석이 형 하나 찾았다. 받지 않을 거야. 현석이 형. 어디 있을까요? 진짜 직구죠. 금쪽이를 요시로 바꿔야겠어 루터 정부에서. 필요 없죠. 아 정말 귀엽다. 아니, 어떤 강인들 되게 인심 좋으신 강인들 이렇게 너무 그 아, 봐봐. 그래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답을 알려주시진 않았고 그냥 약간 살짝 힌트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건 찾아낸 거예요. 드디어. 어? 있네. 찾았네. 어? 어, 없어. 어딨어. 어디 있니? 아 박정원 너무 좋아. 아 박정원 너무 좋아.
멤버가 한 명이 찾았네 여기서. 뭐였나? 야, 나 하나 나 찾았어? 하나 못 찾았어. 나 여기 10분 있었거든 여기만. 뭐야 고생이 많다 너도. 야 하나도 못 찾은 사람 나. 형 눈 앞에 있었다. 계속 저기. 야 진짜 아무튼 예 요시 진짜 하여간 아유 좀 나 안 찾아도 되지. 여러분 정우에게 박수. 정우에게 박수. 아니 내가 2분 제가 올라가자마자 2층에 갔어요. 다 1층에 있을 때 올라가자마자 제가 2층에 가가지고 2층에 10분 동안 있었어요. 진짜 시작하자마자 1층에는 안 보고. 근데 정우야 나 2층에 없는 거. 2층에서 거의 다 찾은 거야. 진짜? 여기 와, 끝난다. 진짜 여기. 많이 찾는다. 잘 찾는다. 끝난 거 같은데. 여기 하나 더 없으려나? 도영이 형이 한 60개 찾았어. 어? 없어요? 몰라요? 안 봐도 되냐고요? 같이 볼까요? 찾은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맞아. 아, 나 전향할게요 그냥. 전향해도 되죠? 계시네? 안 내려오셨어요? 근데 왔다 가긴 했어요? 제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2층에 시작하자마자 2층을 바로 갔거든요. 어어 형 진짜 억울한 거 안 들릴 거예요. 뭔데? 사실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 찾았거든요. 어 제 스토리 들려드릴까요? 어 제가 시작하자마자 2층에 올라갔어요. 시작하자마자 몇 절을 하는 거야? 블랙 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트루 존으로 가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되는. 애들아! 아 이거 사이 이거 오랜만이었어. 하나도 못 찾은 사람 있어? 나 하나도 못 찾았어? 나 하나도 찾았어. 나도 똑같은 사람. 야 하고 죽어. 트루존에서 확인을 했어. 잠깐만. 야 형이 저 필요 없는 거 있지? 응. 지금 뭐야 이게? 그냥 풀이야? 근데 지금 무슨 시간이야? 이제 점심 시간이에요? 밥 먹 점심 시간인가? 저 텐트 추웠지 맞아. 신발 아래 스파이크 힙이 있습니다. 난 처음에 저걸 찾았을 때 그 내가 저 신발이 이제 스타일리스트님 형 거였거든요. 아래 진짜 뭐 스티커가 있는 거야 신발에. 그래서 에? 반가? 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붙어있던 걸로. 트루존 어디? 어 내 현석이 형. 이거 얘네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나 그냥 서 있었어. 형 알았죠? 트루존 가서 판단한 거 아니었어? 너 이거 됐어. 뭐야? 뭐야? 야 왜 이렇게 거만해요? 한번 해봐. 아 연기 진짜 왜 이렇게 못하냐 이 형. 내 진짜 이 형 8년 반을 봤는데 연기 왜 이렇게 안 늘었냐 이 형. 야 요시가 진짜 아무 안 해가. 믿는 듯 하다가 요 지훈이 따라서 가. 얘가 진짜 요시가 진짜 대박. 아 요시 이거 진짜. 형 8년 반을 봤는데 연기 왜 이렇게 안 늘었냐 이 형. 지금 전 저 자신마저 속이는 연기라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최대한 추려서 왔어요. 일단은 아 근데 이 중에 제가 좀 뭐랄까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얘를 물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00가 들어있는 가방이 있습니까? 와 연기하는 거 같아 도영이 형. 제가 좀 구걸을 했어요. 받은 게 진실 여부를 확인할 건 이게 진심인지 그거 확인해. 저 아무 소식도 없네. 아 야 얘는 얘 뭐 꽝이야? 우리가 너랑 친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하지 말아줘. 대단하다. 아니 뭐 트루존에서 확인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넌 너가 잘 찾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확인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딱 30개의 동고를 알아버렸거든요. 박준현 이게 진짜 멀쩡히 기억을 해놨어요. 한 장 빼고, 한 장을 왜 한 장 먹습니까? 제가 뭐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스파니 그냥 질문이 있더라고요. 일단 스파이가 있는 점인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한 거를 일단 알아야. 야, 이게 야, 너무 제이야 얘는. 아, 이건 제이랑 상관없는 건가? 아니, 아무튼 뭔가 되게 철두철미하고 아, 난 그냥 편하게 그냥 나 그냥 뛰어다니는 게 좋아서 그냥 놀았거든요. 스파이맨이요? 박준 이런 거 잘해. 오늘 최고의 게스트가 되겠어. 왜그렇게 진실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덮을 수 있었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깽스터가 되겠어. 오늘 자꾸 옷 그렇게 입고 선글라스 그런 거 계속 달아봤어요. 수상한 몽타주 뭐예요? 수상한 몽타주가 몽타 자꾸 옷 그렇게 입고 선글라스 그런 거 계속 달아봤어요. 이게 저도 몽타에 제가 스파이가 될 수 있나요? 이건 진실 물어본 거예요. 잠시만. 아니네. 잠시만. 아, 진짜 저기요. 아저씨. 거슬리니까 들어와서 하시는 거 아세요? 왜요? 왜요? 네? 아저씨. 빨리 같은 팀대만 알려드릴게요. 같은 팀대만 알려드릴게요. 와, 자세 진짜. 와, 진짜. 너무 팀맞는다. 와, 이거 어떡하지? 자, 그... 아, 근데 재혁이 형 혼자 웹툰 찍어. 네, 이제 얘기 잠깐만, 잠깐만. 좋아. 딱 그거만. 아, 이거 15만 원도 못 끼네. 근데 진짜 확실한 건 내가 진짜 멤버들이랑 얘기 내가 하나도 못 찾잖아. 그래서 멤버들이랑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아, 자꾸 고민하는 척 진짜 막 미치겠네. 이제 기본적인 컨택션은 끝났는데 네. 한번 다들 뭐 좋은 정보 얻으셨길 바라고. 아, 네. 일단 팀원 한번 펀치라인 아니야? 어? 어? 야, 왜 그런 거 했냐고? 아니, 아까부터 막 야, 얘기를 야, 그런 거 좀 그만해. 어? 아니, 아니, 야, 잠깐만, 야, 진짜 일단 팀을 빠르게 한번 정해볼까요? 네. 네. 저 하나 일로 와. 저 하나 일로 와. 졌다. 자, 자, 보여봐. 예! 뭐야. 저희가 팀이 정해졌으니까 네.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제가 아마 팀을 시즌 1 때는 웬만 게임 다 이겼어요. 근데 2부터인가 3부터는 제가 들어가는 팀만 다 져요. 제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은 지더라고 항상. 내 팀이 이런 게임 할 때 내가 문제야. 나 이런 게임을 진짜 못해. 룰리에도 잘 못하고. 왜냐면 봐봐, 아까 그랬잖아요. 사이랑 정우랑 졌다 말이잖아. 와 이러잖아. 그 이미지가 심긴 거야, 심어진 거야. 나랑 이제 사이랑 저번에 옛날에 그 직진남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럼 팬미팅 때도 다 지고. 아무튼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엄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방대하게 많은 에피소드를 뭐 찍진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하나 되게 재밌게 찍었다. 근데 제가 뭘 스포한 걸까요? 방금 저 스포했어요?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제발. 아, 제발. 아니, 제발. 아,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냥 조용히 그냥 제발 제발 제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알았지?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됐다. 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이제 저도 이제 한 시간이 됐고요. 예. 이제 그 뭐냐 저는
저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일하러 가봐야 해요. 예, 이제 가봐야 돼서 아쉽게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오늘 저도 제 일 끝나면은 멘트 갈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캡처 타임 해야죠. 캡처 타임 가줍시다. 나 스파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아, 이거 키워야지. 재밌는 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때요? 이쁘죠? 헤헤. 자, 찍으세요. 좋습니다. 아, 무거워.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제가 귀요미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모아지경을 좋아해 주시길래 네, 무아지경 포즈였어요 방금. 마지막은 뭐 할 거야? 마지막은 받을게요. 내가 좀 뭐 아직 생각이 안 난다. 아, 맞다. 아, 여러분 나 그거 알아요? 저번 주에 그 나 편지 썼잖아요 우리 팀 분들한테 밤에. 알죠? 기억하죠? 어, 우리 그 저거 돼서 그 활동 끝나서 기억하죠 여러분? 나 그날 그거 쓰면서 울었다. 작업실에 잤는데 내가 그 약간 울면서 썼어. 너무 아쉬워서, 너무 활동 끝내기 아쉬워서 진짜 약간 에, 진짜 오히려 그래서 더 말이 안 나오더라. 아무튼 그래 했다. 네, 약간 그만큼 최대한 정말 뭐 노력도 안 했고 정말 진심 그대로 썼다. 오늘은 그 정도만큼의 정말 이쁜 글을 쓸 수 있진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힘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은 V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 여러분 이제 가볼게요. 이제 가봐야 돼서. 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오늘 월요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저도 파이팅해서 이번 한 주도 잘 보내볼게요 여러분. 아유 뭐 예, 네. 다들 밥 챙겨 드시고 저도 끝나자마자 바로 김밥 먹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예, 네. 자, 쉬는 날이자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아프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비 맞지 마세요. 덥다고 안 됩니다. 바이바이. 문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혹시 눈썹 피어싱 있으신 분들 옷 벗을 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문 열 때 손가락 끼지 마시고요. 문 닫을 때.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을 때 바닥에 탈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잔소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